아, 오면서. 네. 아. 이거를 너가 무릎으로 콱 버티려고 하지 말고 숙여서 버텨야지. 내가 이거 연습을 네. 해봐. 그냥 좀 줘봐. 아. 게임할 때는 하나로 써도 내가 들어가서 되는데. 네. 연습할 때 처음 해보고 그냥 이렇게 예. 하나 치고 다시. 왜? 앞에서 찍어주면 안 돼? 앞에서 찍어주면 안 돼요. 앞에서 찍어. 왜? 아? 왜? 아, 폼 이상해? 아? 폼 이상해? 아니 보라고. 아 보라고.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다리 잘 잡아 놔. 팍 하지 말고. 여기 저기 구석 있죠? 네. 저기 구석을 줘. 사이드 라인. 네. 너가 나 밀어봐. 네. 너가 너 앞에서 봐봐. 아니 밀어봐. 아니 밀어봐. 내가 이쪽 달린다 치고. 이쪽 달리잖아. 이쪽. 이쪽.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형아. 이렇게 아. 치는 거야. 무릎 당연히 아프지. 아, 한 번 더 이거 보지마. 백 한 번. 아, 구부리라고? 어.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해버리잖아. 진짜 그렇다니까? 이쪽 해도. 이렇게 하잖아. 다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친단 말이야. 그리고 연결 동작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네. 움직여서. 아. 뻗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뭐 이렇게. 두 개씩. 두 개. 아, 이거 백 두 번이야? 뭐 이거 쳐도 되고, 이거 쳐도 되고. 어, 이건 뭐 일로 오면 놔도 되고. 두 개씩. 어. 이거 안 쓰잖아, 이거. 이렇게 아. 안 하잖아. 빨라지니까 그냥 공 바꾸잖아. 공 생각하고 있으면. 아. 공 저기다 때렸으면 이거 저기다 때리고. 아. 아니, 저기 때렸으면 저쪽으로 거치던가 이런 거. 공 칠 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네. 보고. 미안. 아, 잘 올려야지. 미안. 안 들어와, 들어와야지. 아. 아니야. 한 사람한테 두 번 주려고 해. 아. 분산시키지 마. 아, 다시 쳤지. 네. 네. 아,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상체가. 상체가 마중 나가는, 여기서 지금 동욱이가 주는 첫 번째 부분은 마중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나가면 빨리 내려가.
그 다음에 치고 나면 반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고 갈 때부터 거의. 아. 이제. 하나, 아. 못 끊는 줄 소리 나길래 봤는데 안 끊었더라. 이거 뭐냐고, 이거. 그 라인, 거기 라인에서 숨는 나는 거, 거기 라인이 빵이 더 거야. 아니. 근데? 조금만 더 힘있게 줘볼게. 아, 공을 더 빨리 준다고? 어, 힘있게. 아. 푸시해야 돼. 숨 마셨다 할까? 어? 어? 아니, 한 번 더. 그거 한 줄. 왜 자꾸 여기로 쳐? 아. 쓰지 말고 받아. 녹은 뒤에. 아, 세게 안 때릴 테니까 봐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라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공을 잡았다. 좋은 위치에서 잡았다. 때리려고 가서. 그냥 가서 빵! 때리면 되잖아. 아무데나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이 빨리 오거나 공을 내가 밑에서 잡았어. 만약에 똑같이 나갔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서 이렇게 때리려고 갔는데 좀 늦었다. 그러면 바로 코스를 선택해야 돼, 코스를. 아. 만약에 좀 밑에서 잡았다. 나갔는데 늦었다. 그러면 밑에서 코스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공을 세게 때려. 무조건 빨리 나갔다고 해서 내가 세게 때리러 빨리 나갔다 해서 그냥 무조건 휘두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늦었다. 그럼 나가는 스윙을 잡아주고 끊어요. 코스를 선택해. 아웃 안 나게. 막 흥분해갖고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말고 가다가 늦었다. 바로 그냥 코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잖아. 그 다음 공을 보면 되잖아. 한번 쳐봐야 뭐. 이렇게 빵! 이렇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뒤졌으면 그냥 물고 뒤졌으면 그냥 물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 키였으면 닿잖아 지금. 몰라고 그 다음 맞는 경우는 안 돼. 이렇게 치다가 막잖아 이거. 뭐가 막는 거? 커트할 경우는 안 돼. 그건 너의 선택 아니에요. 막는다고? 너의 선택. 커트하고 있는 저기 오다가 안 치고 막잖아. 떨어뜨리잖아. 언제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뒤로 만약에 많이 몰려있거나 올려봐. 다시 한번 쳐봐요. 뒤에 있고 우리가 때려서 안 끝나거나 밀릴 것 같거나 그럴 때 그냥 빨리 로테이션 돌거나 상대방이 만약에 빨리 떨어뜨려서 못 뛰어올 것 같다. 그때 그냥 바로 툭 떨어뜨리고 간다 생각하면 그때. 그것도 똑같이 앞에서 잡아요. 그냥 세게 때려서 막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불리한 상황이고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냥 때려놓고 오면 그냥 툭 이렇게 떨어뜨린다 생각하면.